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의 핵심을 알려주는 토크아이트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제는 소프트 개발자가 코드 관리부터 프로젝트 공동 작업까지 다양한 개발 작업을 GitHub 같은 Git 호스팅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것이 디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Git 호스팅 플랫폼이 무엇이고 GitHub, GitLab, Bitbucket 같은 다양한 Git 호스팅 플랫폼들은 어떤 점들이 서로 다른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Git이란 무엇이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Git은 형상 관리를 위해서 나온 도구고요. 네. 주로는 저희가 이제 다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소스나 문서나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을 형상 버전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Git이 나오기 전에는 SVN이라고 서브비전이 먼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리눅스 토발즈가 유명한 그 리눅스 만드신 분. 예. 리눅스 토발즈가 이제 오픈 소스를 이제 개발하는 환경에서 SVN이라든지 이런 형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분산돼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산된 환경에서 동일한 어떤 형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버전 관리를 포함해서 네, 만든 툴이 Git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Git을 꼬지 오픈 소스가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전부 다 활용하고 있죠. 네. 네. 깃이 GIT잖아요. 예. 그 뭐 약어예요? 아니면 뭐 무슨 뜻이에요? 저도 사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약어는 아니고 깃이 이제 원래 좀 뜻으로 좀 약간 좀 고집이 세다라든지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리눅스 토발즈가 이 형상 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자기 성격을 따서 이름을 이제 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깃은 알겠고 GitHub이 요새 GitLab이라든지 뭐 Git이 나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도 또 뭐예요? 근데 이제 Git은 말 그대로 형상과 버전을 그냥 관리하는 일종의 형상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네? 건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과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관리하기에는 기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추가한 웹 서비스 플러스 호스팅까지 하는 게 이제 GitHub나 GitLab 뭐 이런 여러 가지 GitHub나 GitLab에 뭔가 저장소가 있겠군요. 그렇죠. 가상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GitHub나 GitLab 같은 그런 호스팅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Git 형상 관리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이제 자사의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뭐 기능들을 붙여서 이제 웹 서비스를 하는 거죠. Git을 웹 호스팅하는 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GitHub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GitHub은 왜 이렇게 유명해진 겁니까? GitHub는 이제 Git을 사용해서 그런 웹 서비스를 만든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많이 유명해진 게. 그리고 초기에 오픈소스 진영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래서 타 영상 관리 시스템을 쓰던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GitHub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오픈소스의 성지처럼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GitHub가 제일 크고,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GitLab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가요? GitLab은 이제 질문 주신 게 결국은 이제 GitHub와 유사한 그런 그런 것들인데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니즈 때문에 그런 사이드 서비스들이 생기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GitHub의 특성상 오픈 소스에 좀 환영하고, 그죠? 그리고 뭐 소스가 공개되기도 하고, 물론 뭐 프라이빗한 영역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회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자기 자사의 소스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걸 좀 우려하죠. 네. 그래서 아무리 GitHub가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상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도 자사의 소스가 어쨌든 인터넷을 타고 회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온프레미스로 이걸 만들고 싶어 뭐 이런 니즈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GitLab은 이제 그런 거를 무료로 다 풀었어요.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GitLab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유사한 걸로는 뭐 비트버켓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이제 아틀란시안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지라 같은 그런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과 인티그레이션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한껏 강조해 놨다고 보시면 되죠. 그건 이제 특정 어떤 기업에 어떤 특정 어떤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툴하고 잘 연동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세미나마 게스트인 윤성열 대표의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강의나 컨설팅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아이티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를 가속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소프트웨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 걸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